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수학과 강사 김수현입니다. 선분 지금 A, B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각 C가 90도. 90도. 90도고, 그래서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네저번. 네저번의 중심을 O1,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R1, 그 다음에 AB의 연장선과 선분 AC의 연장선, 선분 BC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O2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또 R2라고 했을 때, 자, R2는 이 R1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 고2, 고3, 2등급선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출제하신 분의 출제 경향을 제가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풀었을 때 어떻게 쉽게 접근하는지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선은 제가 지금 고2, 고3, 2등급이고 지금 실전 문제 위주로 푼다고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문제는요, 삼각방정식 문제고요. 체크 포인트는 첫째는, 우선 저는 이거를 중2, 중3에 나오는, 아까 좀 전에 이제 나오셨던 분도 이제 이용을 하셨는데, 원 바깥에서의 접선과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R이고 그 다음에 이게 2R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반지름이 지금 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전 딱 이거를 보는 순간, 아, 얘를 닮음으로 접근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1:2이기 때문에 여기 갖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갖게 되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자, 주요 포인트는 이것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2, 중3 내용 중에 지금 제가 원 바깥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닮음과 그 다음에 삼각비, 삼각비를 생각해보면, 자, 이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뭐 중학교 때 뭐 세타를 쓰진 않지만, 자, 10이라고 하면, 자, 요 높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10 사인 세타, 그쵸? 그러면 이 아래는 10 코사인 세타, 그쵸?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학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금 고3 문제이기 때문에 삼각방정식을 이용해보면, 삼각방정식은 사인,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 그리고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여서 자, 별게 아니지만, 자, 이거를 항상 떠올려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왔을 경우에 1- 사인 제곱 세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닮음과 그 다음에 삼각방정식,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사인 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O1이라고 했고, 자, 여기를 R1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R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0도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처음에 R이라고 했고, 이게 지금 2R1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2R이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자, 요거를 이용해서 보면 얘가 A, 지금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자, 여기를 표현하면, 여기는, 자, 여기를 세타라고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10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요, 얘가 지금 1:2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자, 여기 90도,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90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R이 되죠. 자, 그래서 10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자,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R. 그래서, 자, 이렇게 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접선을 이용해서, 자, 지금 이제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쪽 접선을 할까, 그 다음에 이쪽 접선을 할까 했는데, 우선은 뭐 크게도 그렸으니까 큰 접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10 코사인 세타 더하기 2R.
그러면 여기는 10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더하면 되는데요. 자, 요 여기는 지금 얘랑 같죠? 그러니까 10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r. 그래서 10 더하기 10 사인 세타 마이너스 2r. 여기가 이걸 이용해서 자, 요거를 연립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r은 코사인 세타니까 지금 2분의, 자, 여기 4r은 10 코사인 세타. 그래서 r은 2분의 5 코사인 세타. 자, 이게 하나 나오고요. 자, 여기가 일식이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r은 10 더하기 10 사인 세타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r 대신에 먼저 2분의 5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그러면 10 코사인 세타가 돼서 20 코사인 세타는 10 더하기 10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코사인 세타는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제곱을 해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해보면 4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그러면 4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러면 5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5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얘가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물었던 게 삼각형 ABC의 넓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요. 2분의 1 곱하기 10 코사인 세타 곱하기 10 사인 세타기 때문에, 그럼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10 곱하기 5분의 3이 돼서 이제 나눠보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문제를 딱 보고 제가 이제 출제 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제 의도는 지금 고3 문제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0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10사인 세타인데, 이걸 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딱 보면 언제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미적분 문제에서도 그렇고 수트 문제도 그렇고 항상 2분의 1 r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랑 2분의 1 곱하기, 만약에 여기가 a 곱 b라면 ab, 이게 진짜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출제한 사람들은, 출제한 선생님의 포인트는 애들이 이거를 쓸게 하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럼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포인트로 해서 이 문제를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등급이 조금 높은 학생들한테는 이걸 푸는 방법을 이렇게 곱하고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알려주지만, 막상 학생들이 실제 풀이에서는 지금 제가 한 것 같이 이제 닮음을 이용하는 게 정말 풀이가 간단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려운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야 되는데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요,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다 잘못 접고 나면. 그래서 난이도는 그래도 조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출제율은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닮음 이런 걸 이용하는 거는 정말 저 2등급 이상 1, 2등급의 그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3점이. 사실 저 문제는 닮음에 대한 접근의 성질이랑 피타고라스를 알고 그냥 중학교 수학으로 풀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게 더 빠른 것 같은데. 근데 학생들이 그 중학 도형을 닮음도 잘 이렇게 딱히 생각을 한다기보다 다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학교 때 그 닮음으로 막 이렇게, 선생님들은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또 기하하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에 기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로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시켜보면 닮음도 잘 그렇게, 머리 되게 좋은 애들만 닮음을 이용하고 주로 학생들이 하기에는. 네. 수고하셨습니다.